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자, 오늘 요거 컬러 바르고 제가 아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요거 1003번 분홍 양말, 분홍 장갑. 분홍 양말이라는 컬러가 있는데 헷갈렸어요. 1003번 분홍 장갑 컬러를 지금 여기 원콧을 발라놨어요. 그러고 이제 투콧을 바를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아트가 저희 인티메이트 세미나 때또 하는 아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엄지 밑으로 내려가는 거 해놓으면 안 돼요. 뭐안 좋다 이렇게 해놓는 거 나쁜 거예요. 이제 돈을 내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저희가 배려를 또 해드려야 되니까요. 자, 파츠젤과 포니젤로 23번 이용해가지고 제가 니트 아트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투콧 바르고요. 여기에다가 스누디 바로 할게요. 한번 닦고 해도 되죠? 그죠? 앞전에 찍은 동영상 보시면 제가 한번 닦고 한 영상들이 있는데, 한번 닦고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알료가 살짝 지워지면서 훨씬 더, 좀더 알갱이들이 많이 보이고 반짝임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질감으로 살짝 바뀌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파츠젤이랑 23번을 조금 알맞은 비율로 섞어서 보여드릴 건데,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이제 돈을 주고 수업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서. 그래서 저한테 그 세미나, 신청 문자를 좀 달라고 저한테 그거를 메시지를 좀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챙겨서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전화번호를 모르면 보내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 제가 신규로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단 저하고 정말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연락해주시고 또 거래해주시는 원장님들을 먼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전 되게 의리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저는 먼저 문자를 다 보내드려요. 세미나 공지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분들 먼저 보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원이 모여지지 않거나 그러면 인스타에 공지를 띄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 카톡을 주셔서 예약을, 저꼭뭐 세미나 있으면 보내주세요라든지 그렇게 보내주셔야 제가 챙겨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니트아트를 할때이 실리젤로를 이용해가지고 라인을 한번 약간 잡아줄 거예요. 요거는 실리젤로 2번이에요. 완전 크리스마스 골드 같이 생긴 아이죠? 이 아이를 이용해서 라인을 조금 얇게 그려주고, 라인이 진짜 얇게 잘 따지거든요. 이렇게 그려주고, 바깥쪽은 그리지 않을게요. 한 줄만 그릴게요. 한 줄만 그리는 게더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표해주시고요. 자, 스키니 라이너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니트 하트를. 저는 색깔이 너무 다르면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색깔을 이용해서
스타트를 좀 하는 편이에요. 한땀한땀 꼼꼼하게 뭐 그리면 당연히 끝이 없죠. 근데 손님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셀프 레벨링도 잘 되고 라인도 잘 그려져서 요 정도 하고 큐어 한번 할게요. 셀프 레벨링도 잘 되고 되게 큐어링도 잘 돼서 많이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저희 파츠 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한 손씩 거의 손님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 조금 그리고 또 큐어하고 좀 그리고 큐어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가 이렇게 니트젤로 하면 그렇게 많이 틀어지지 않고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두껍게 하시면 안 돼요. 두번 정도 하시던지 너무 많이 두껍게 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그냥 볼록볼록한 느낌만 좀들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조금 성격 급하신 분들은 뒤로 돌려서 보세요. 제가 되게 꼼꼼하게 할 예정이라서. 보이시나요? 큐어를 계속 하면서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많이 흘러내리거나 퍼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게 약간의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약간이라도 틀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건데, 이제 이게 용량이 너무 크게 되면 유튜브 파일에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만들고, 다시 한번더 연결해서 올게요. 이렇게 연결해서 쭉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걸꼭 따라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는 간단한 것도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도 뭐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이제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이제 자기 샵에 맞게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한 줄을 쭉 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제가 하고 싶은 중간 줄부터 먼저 시작해가지고 하는 게 구도를 잡기가 훨씬 더 쉬워요. 중간에서 모아주고, 양쪽 끝은 빼주고. 자, 요거를 할때잘 모양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너무 가로로 만들어서 그래요. 이 모양을 약간 위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약간 대각선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훨씬 더 이쁘게 나오는데, 얘를 너무 위 모양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너무 넓게 그려주면은 조금 징그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큐어는 한 15초 정도, 20초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 손씩 거의 하게 되니까 그런 초수를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요만큼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굳이 다 채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반만 해도 이쁘기는 한것 같거든요. 요렇게만 해주시고 손톱에다가 올려도 이쁠 것 같아요. 동그라미, 탱탱이. 얘가 셀프 레벨링도 되거든요. 자기 혼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 높게 약간 올리셔도 얘가 혼자 셀프 레벨링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기 자리를 완벽하게 잘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찍는 거가 잘안 되셔도 요거는 되게 잘 따라올 거예요. 제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땡땡이 똥똥똥똥 찍어줬어요. 그래도 시간을 조금 두고 하셔야 돼요. 너무 빨리빨리 빼거나 그렇게 되면은 깨지실 수가 있으니까. 스펀지 좀 주세요. 여기에다가 무광탑을 이제 바르시기 전에 윈터벨을 옆에다가 꼭 짜가지고 스펀지로 윈터벨을 콕콕콕콕 찍어서 여기 무늬에다가 살짝살짝 찍어줄게요. 약간 밑에 있는 아이들이랑 색깔이 비슷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금색 D라인 있는 데는 빼고요. 이렇게 하면은 밑에 있는 약간 그런 펄감들이 여기 이제 사이사이에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큐어하고요. 그런 다음에 스무디로 해주시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스무디에서 보여드릴게요. 스무디도 하고 나면은 되게 많이 이렇게 끼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제거를 살짝 해주시고 나서 큐어를 해볼게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되게 귀엽죠? 이런 것도 손톱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제 손톱이 안 이뻐가지고 저는 이렇게 올리면 되게 예쁜 니트 네일이 돼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니트 네일은 되게 제 피드가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세심하게 할 수도 있고 크게도 할수 있고 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니까 한번 해보시고 모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보여드렸듯 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